요양병원에 있는 다섯째. 10년 전 낙상사고로 장애를 입고 말았다. 그동생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노인 내가 이제 자식을 그래 두고 우리끼리만 또 이렇게 희희낙낙하는 게 또 마음속으로 죄인 같은 죄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색은 안 해도 엄마가. 그래 말을 하면은 가슴이 아픈데 이제 더 이상 엄마하고 또 이제 얘기하지 말자 하고 이제 서로 마음은 통하니까 이 순간만큼은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자 항상 그래요. 아 맞네. 자. 아이고 아들아. 그러고. 꽃가와 버섯 구두 신고 놀러 가야 되네. 놀러 가야지. 아. 오 신식이네 신식. 그 가방 줘봐요 뭐 저 본디 그런 거 좀. 아, 엄마 좋아한다고 올케가 다 샀는 거야. 아, 그래 제일 힘들었다 오늘. 그래. 잡채랑 다 사온 거야. 준비한 자 올케님을 위해서 오늘 수고했으니까 하나 박수. 아, 감사합니다. 밥 먹었어? 됐습니다. 우리 장모님 행복하고 온 가족 행복하고 우리 장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도록 위하여. 위하여. 장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이 전부 다 건강하고 언니도 미리미리 생일 축하합니다. 어이야 고마워. 이제야 조금 밝아진 표정. 다들 애를 쓴 덕이다. 어떻게 하면 잠깐이라도 슬픔을 잊게 해드릴까. 때로 재롱도 부려보고 시간 들여 여행도 가고 자식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어머니를 지킨다. 한번 알아봐 이거. 네? 패키지를 해가지고. 아, 저 올달에 6월달에 전화하면 얘기만 신경사 내리면 익명 콘서트 신경 써갖고 그 신경 써야 돼. 가족 그 스케줄을 지금 신경 써야 되니 익명 지금 근데 아, 가족 여행을 갈 계획이거든요. 송도에. 그랬어. 날짜가 아직 안 정해졌어. 그랬어.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가족들이랑 해서 제주도도 갔고요. 무주도 갔고요. 거제도 갔고요. 또 어디 갔지? 장유도 가고 고성도 가고 부산도 다니시고 많이 갔었어요. 우리 그럼 천신남 씨도 항상 같이 끼어서 가요? 싸길 때가 많아요. 개인 사정으로 영화 촬영도 다니시고 한다고. 아니 우리 처남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바쁜 사람 근데요. 항상 가족 서리잡 포잡 농사 지어야 돼. 지 마산에 아, 마산에 저 또 운영하는 거 있제. 영화 배우 있제. 그다음에 판매 쪽 하제. 뭐한한 대가리 되겠네 직업이. 아마 제일 바쁜 겁니다. 대한민국. 아, 두 명도 좀 다닙니다. 아, 내가 연결해줄게요. 누가 들어도 썰렁한 농담. 이렇게라도 분위기를 띄워본다. 이런 날 밥만 먹고 흩어질 순 없는 법. 신남신 자형들과 술자리를 갖고 여자들은 수다로 2차를 한다. 가꾸라. 오늘을 위해 귀한 술을 내놓은 신남 씨. 직접 거둔 비파로 담근 비파주다. 이렇게 술잔 기울일 때마다 화제로 떠오르는 건 천신남 씨의 배우 생활. 몸 생각했어요. 주인공이 아니라 주연급에 조금 비중이 많은 감탄이가 눈치 깨보는 장. 그런데 편집 이제 작업 들어가봐야 알. 그 대충 할 일은 걸리죠. 약간 휴먼 코미디. 아 코미디 쪽. 약간 좀 재밌는 거. 저는 또 노숙자 역할을. 노숙자. 그제 또 민초의 역할을 이틀 전에 또 강원도에서 하나 찍고 왔습니다. 완전 백성의 제작거리 민초의 역할. 연기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잘 되면 제가 자연급에 조금 큰 걸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말씀만 들어도 고맙다. 그런데 안 커도 된다. 내는 고기 한 마리 잡아먹으면 되니까 그 말하면 딱 맞다.
그냥 거세. 금에는 예산 못 잡는다. 정중한 거절에 어쩐지 머쓱한 표정.